듣다 보니까 제가 올라와서 한 곡 더 부르고 싶은 생각. 여러분 어떻게 좀 즐거우셨습니까? 네. 이게 축제예요, 완전히 축제. 이렇게 단체장님들, 대가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전 황홀경에 여기 앉아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. 참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 우리 단체장님들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이 애쓰신 그 노래 우리 감상 잘 했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. 여러분과 이제 작별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참 많은 분들이 주민분도 오신 것 같고 또 우리 아오미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또 관객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저희가 가신 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집들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떡을 좀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 오신 그 관객도 전부 포함해서 그대로 저 여기 식당에 가겠습니다. 식당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전철 타고 오신 분들은 아시죠? 전철 타고 오시다 4번 출구 이렇게 나오셨으면 참 그 설렁탕집, 곰탕집 아주 그 유명한 데입니다. 거기 보셨죠?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쭉 나가서 쭉 내려가셔서 큰 길 나오면 이렇게 꼬부라지면 거기가 그 저 차량 가지고 오신 분들은 거기 가져가셔도 한 10대쯤 그 장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전부 한 번 빠짐없이 거기 가셔서 끈은 국물 좀 드시고 그러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제가 따로 한 분 한 분 점심 살게요. 감사합니다.